자, 이제 공사장입니다. 우리 안전관리계획 등이 있더네요. 이것도 이제 한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또 거기에 또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1종, 2종, 3종의 시설물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 관리합니다. 자, 위에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관리합니다. 계획대로 관리합니다. 해서 보시면 지금 나오는 것이 이제 여기에 딱 포함이 딱 되었다랍니다. 관리를 위해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시설물들 안전유지관리기본계획입니다. 안전유지관리를 위한 바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랍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것은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요. 해당 관리주체들입니다. 관리주체. 시설물 관리주체들께서 이제 그냥 관리계획을 수립을 한다. 여기에 맞춰서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서 이제 매년 수립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요. 수립한 것을 또 보고합니다. 매년 수립해서 그해 2월 15일까지입니다. 해서 보시면 혹시나 공공관리 주체에서는요. 이것을 이제 중앙행정기관장에 감독받는다.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장한테 이것을 제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시, 도지사한테 이것을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을 합니다. 할 것이고 또 민간관리조치입니다. 일대는 보시면 시군구청한테 이것을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면 이제 시군구청은 다시 또 제출받은 그 시점부터 다시 또 15일 안에 시, 도지사한테 이것도 제출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제출받든, 이렇게도 받든, 받으면요. 이쪽에서는 말입니다. 제출받은다. 다시 또 15일, 1입니다. 15일 안에 이것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출해서 이것을 하게 되어있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절차가 밑에 보시면 4장에 1번, 1번, 2번과 또 관로 2번에 1번, 2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도 2번에 2번. 3종 시설물은요. 여기서 이제 관리처가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다 보니까 이 3종 1대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직접 수립을 한다. 되어 있고요. 수립해서 이것을 다시 관리 주체들한테 이것을요. 보낸다. 이렇게 되죠. 보낸다. 그 말들이 밑에 2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통보해준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3종 중에서도 이제, 그 중에서 보시면, 업무 대상 단지가 아닌 공동주택. 이것이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노유자 시설, 요거 드릴 때, 해당 시군과 대신 수립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그 밑에 보시면 2번에 있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해서 밑에 보고 제출, 이런 분이 15년에 한다는 것이 또, 그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나와 있다. 이게 또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넘어가시고, 중기관리계획. 중기관리계획은요, 중기관리계획입니다. 요것은 뭐, 별도로, 용어만 하십시오. 중기관리계획. 중기적으로 관리한다 해서, 중기관리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요것은요, 모든 건물이 아니고, 보시면, 평가 대상 시설물이 있어요. 그것이 보시면 참 많지만 특히 보시면 보통 공항청사 건물들은 공항청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공항청사 공항관리공단에서 수립한다. 이것은 5년마다 해당 관리 주체가 수립합니다. 공항청사니까 한국공항관리공단에서 수립을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것이 또 관로 3번에 보시면 그냥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도서의 제출 편도 알아주십시오. 자, 1종, 2종입니다. 1종, 2종. 1종, 2종을 건설한 사업자입니다. 요 건설, 이 공산회사입니다. 요 건설한 사업자. 건설한 사업자. 1종, 2종을 건설해준 건설 사업자입니다. 사업주체들이 요것을 설계 도서에 대해서 요것을 제출을 한다. 제출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종, 2종 일단 보시면 그 밑에 있죠. 사업주체들이 이것을 관리주체한테도 이것을 보내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도 이것을 제출해서 보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1번에 있습니다. 자, 또 3종은요. 3종 같은 경우는 3종으로 지정. 이 3종으로 지정이 되어지면 이때부터 1개월 안에 이것을 또 보시면 나와있죠. 1년 안에 국정한테 제출을 하게 되어져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는 요 세계 도시의 종류입니다. 종류. 오른 박스 안에 보이시죠? 1종, 2종 같은 경우에 보시면 총 4개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보시면 거기 중공도면, 또 두 번째 중공내역서와 시방서, 또 세 번째 보시면요 구조계산서 보이죠? 그래서 중공도면, 중공계산서와 시방서하고 중공도면 요 네 가지를 보낸다. 이거 체크를 딱 해놓으세요. 3종은요 중공도면만 보내더라.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면 나올만 하니까 그만 보시고 그 위에 오른편 상단은 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십시오. 자, 또 그 다음 장입니다. 이제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편에도 중요하죠. 이거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안전점검, 안전관리를 한다. 안전관리,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종, 2종, 3종에 포함이 딱 되었습니다. 되었으면 자, 3종도 같이 포함합니다. 포함이 딱 되었으면요 이제 안전점검합니다. 누가 하느냐? 관리주체 들께서 직접 이제 안전 점검 요것을 실시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점검의 종류 딱 보니까 우리가 이미 용어가 되었습니다. 정기 안전 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정밀 안전 점검 구분을 한다 했습니다. 또 필요할 때 어떤 위험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신속하게 하는 바로 긴급 안전 점검은 필요할 때 하는 것이다. 바로 긴급은 필요할 때 하는 것이니까 항상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전기부터 봅니다. 전기부터 보시면요. 일단은요, 1종, 2종을 보시면, 요 전기, 전기도 하고, 정밀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종은요, 전기만 한다. 정밀은 하지 않습니다. 아시고요. 자, 할 때, 요 점검 주기가 있다. 주기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일단 우리가 앞으로 배우시는데, 시설물 하면 등급이 나옵니다. A 등급이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고, D가 있고, E 등급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기는 보시면 A, B, C에 포함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전기 점검을 보시면 A, B, C에 딱 포함이 되었다 할 때는요 이때는 보시면 반기에 한 번씩 반기마다 실시한다. 1년에 두 번 한다 얘기죠. TY에 포함되지만 연 3회 이렇게 실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정밀 안전 점검은요 A등급입니다. A등급. A에 포함이 딱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6년마다 실시한다. 건물은 4년마다 실시한다. 건물 말고 다리, 교량, 철도 등은요 3년마다 실시한다. 그 다음에 B와 C에 딱 포함이 되었어요. 그러면은요 정밀 건물 자체는 보시면 3년마다 실시한다. 3년이다. 건물 말고 다리, 교량, 철도는요 2년마다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TY에 딱 포함이 딱 되었어요. 그러면은요 건물은 2년마다 실시한다. 건물 말고는 1년마다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 점검 주기, 요것을 또 체크를 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때 그 밑에 상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고요. 오른편을 또 보십니다. 오른편에 보시면은요, 대행이죠. 대행. 대행편입니다. 실제 보시면요, 실제는 보시면요, 직접 합니다. 직접 할 수 있다. 랍니다. 직접 하는 경우 외에는, 이 외에는요, 어디에 대행을 하게 할 수도 있다가 나옵니다. 대행. 이 딱 떠요. 대행 보시면, 자, 대행인데, 요 대행편을 딱 보시면, 대행입니다. 대행편을 딱 보시면, 누가 하느냐? 라고 하니까, 일단 첫 번째 보시면, 미안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요,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공단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말입니다. 자, 또, 안전진단전문기관한테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업자한테도 대행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한테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정밀 중에서 말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요 끝나기 전 마지막 실시하는 요 정밀 안전 점검 같은 경우는 이때는 공단과 전문기관만이 대행을 하게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 실시 보이죠? 6번은 이겁니다. 자, 6번은 보시면은 이제, 6번은 이 관리주체입니다. 관리주체가 부도가 났다. 부도 파산이 딱 되었습니다.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시군구청에서 대신 실시를 한 다음에 요 비용이죠. 비용은요, 부담을 하게 한다.
비용을 이제 부담시킨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두세요. 자, 또 그 다음 페이지도 가보십니다. 자, 긴급 안전점검은요, 어떤 위험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제 신속하게 조사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위험이 현재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신속하게 조사하겠다. 이런 주기 안 보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말하시고 통지를 통과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정밀 안전 진단이 있답니다. 정밀 안전 진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밀 안전 진단이 있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 일단은요, 1번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오른편을 딱 보세요. 오른편을 딱 보시면, 자, 예방 실시란 것이 보시면 2번에 보입니다. 2번 보이죠? 예방 실시가 또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 학기에 먼저. 그래서 각종 어떤 안전 점검 등을 실시했습니다. 각종 어떤 점검을 실시를 딱 해보니까 뭔가 지금 위험 요인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전부 다 1, 2, 3종 전부 다입니다. 1종이든 2종이든 3종이든 전부 다, 전부 다 보시면 바로 정밀 안전 진단, 이것을 실시한다. 정밀 안전 진단은요, 각종 어떤 점검 결과 뭐가 문제 있다.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합니다. 이걸 실시하게 되어 있다를 먼저 하시고요. 다시 왼쪽에 제일 밑에 1번 딱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자, 1종, 2종, 3종 말고 1종, 1대는요, 문제가 없다 해도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아주 잘 관리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다 해도 1종 1대는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를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되어져 있습니다. 요 정밀 안전 진단 실시입니다. 요것은 보시면요, 이 관리 주체가 직접 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직접 할 수는 없고, 요 같은 경우는 시설, 한국시설 안전공단한테 맡기든지 또는요, 안전 진단 전문 기관한테만 어뢰해서 대응을 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해서 직접 하지 못한다라는 부분도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시면서, 자, 1종 같은 경우에 이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데, 요 정기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종 1대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 안전 진단의 어떤 전개는 보시면, 이것들 사용 성인일 또 사용 검사일 등이겠죠. 요 사용 성인 받은 날부터 10년까지는 하지 않는다. 10년 지나고 10년이 지난 그 날부터 1년 안에 먼저 최초로 먼저 한번 실시를 합니다. 하고요. 그 이후에 보시면, 이때 보시면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등급입니다. 이것이 A등급과 B와 C와 D와 E를 나누어서, A등급은요, 1종 1대 10년 지나고 나서 한번 받고 나서 그 다음에 6년마다 실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B와 C는요, 5년마다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D와 E는요, 4년마다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항이 보시면 오른편 박스 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실시 주체 3번 보시면, 정밀 안전 진단은 한국시설 안전공단과 안전진단 전문만이 하실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이 경우에 보시면 다른 안전 전문 기관과 또 공동으로 실시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것들은 공단만이 또 오로지 하는 것도 대통령에 나와 있다. 그 내용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치고 넘어가십시오. 자, 그 내용들이 보시면 거기에 3번이 있습니다. 다음에 내진 평가 좀. 자, 요거 할 때 보시면 혹시 한 종전에 내진 성능 평가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실시할 때, 요거 실시할 때 보시면 해본 적이 없으면 내진 성능 평가를 이때 포함해서 실시를 한다. 그런 부분도 거기에 4번에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다음에 관료 4번 보시면 이와 같이 안전 점검 이거 하고요. 저기는 안전 점검 이거 하고 기타 정밀 안전 진단 요거 두 가지 합쳐가지고 통칭하는 말이 뭐냐? 해서 안전 점검 등입니다. 안전 점검 등이라고 부릅니다. 안전 점검 등 하면 안전 점검 세 가지하고 정밀 안전 진단 포함하는 말입니다. 안전 점검 등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한 자들이 요 검사 등을 실시한 자들이 시설물별로 바로 안전 등급, 안전 등급을 정한다. A, B, C, D 안전 등급을 정합니다. 등급 보면 A가 있고 B가 있고요,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다. 해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한 자들이 바로 안전 등급을 정하는데, 그 등급 보시면 이제 A입니다. A가
자, 이게 우수죠, 우수. 우수 등급을 말한다. 그 다음에 B 보시면요, 양호 등급. 응? 또 C 보시면 보통 등급. 응? 보통 등급. 또 E 보시면 D 보시면요, 미협 등급. 미협이다. 이건 뭐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E 보시면 불량. 응? 등급 말합니다. 기준을 원리를 보시면 A는요, 아주 잘 관리해서 최상의 상태가 유지된다. 최상의 상태. B는 보시면 보조 부재의 경미한 하자를 말합니다. C는요, 보조 부재의 주요 부재의 경미한 하자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D는요, 주요 부재의 보통의 어떤 결함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고요. E는 보시면 주요 부재의 심각한 결함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또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상, 보조, 경미, 주요, 결함, 주요, 심각 결함 해서 등급이 구분이 된다. 이것도 요 7차자들이 등급을 정합니다. 등급을 딱 정해요. 정하는데 요 등급을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이것을 변경을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이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변경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게 마시고 그 상세한 사항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요 편을 이렇게 넘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른편에 보시면 보실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십니다. 526페이지 괄호 7번 보시면, 그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비용입니다. 비용. 요 비용은 누가 비용을 부담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 부담 때문에 항상 원칙은요, 해당 그 관리 주체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 요 같은 경우도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로서 시공자 책임 때문에 실시한 어떤 점검일 때는요, 요 시공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비용 부담편에 나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시면 생략사항 또 저번 시험에 또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셔야 되는데요. 뭐냐 하니까, 자, 정밀 안전 점검, 긴급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진단입니다. 이건 보시면 요 정밀자 붙는 요 정밀 안전 점검, 그다음에 또 긴급 안전 점검, 또 정밀 안전 진단, 요걸 실시한 바로 그 반기에 실시할 정기 점검 요 안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 보시면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한 직전 반기 안에 실시할 정밀 안전 점검 요거 안 할 수 있다랍니다. 예? 그래서 정밀 안전 진단 등이 더 센 검사니까 보다 약한 요 밑에 검사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만 또 체크를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도급입니다. 각종 어떤 안전점검 등은요, 어떤 밑에한테 하도급은 할 수 없다. 금지,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 경우도 보시면, 전문 기술이 필요할 때입니다. 전문 기술이 필요할 때, 한해서 한 번만, 총 도급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범위 안에서 한 번만 하도급이 가능하다. 라는 말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도급 할 수 없다가 원칙인데 전문 기술 필요할 때 한 번만 100분의 50%까지 범위 안에서 한 번만 하도급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밑에 보시면 제안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십시오. 보시고요. 오른편에 또 이번 보시면 하도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하도급 계약을 체결을 한 날부터입니다. 하도급 했으면 하도급 계약 맺겠죠. 하도급 계약서 체결하면 그때부터 10일 안에 관리처한테 통보해 준다. 해서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항상요, 실시했습니다. 요것들을 실시했으면 실시한 결과보고서입니다. 요 결과보고서를 관리주체한테 제출을 해줍니다. 실시했으면 30일 안에 하더라라는 부분이 또 보일 겁니다. 그래서 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한다. 그래서 1번 또 2번 보시면 실시했으면 완료하는 것부터 30일 안에 이것을 제출한다. 이렇게 마시고 제출 루트까지는 상세히 볼 필요 없습니다. 다 보시고요. 자, 기타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염려가 없다. 그래서 또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전체에 대해서 다 볼 것이 없으니까 왼쪽은 넘어가시고 오른쪽을 또 보십니다. 오른쪽을 보세요. 중대한 어떤 결함 조치하는 것이 딱 보입니다. 중대한 결함 보시면 각종 어떤 안전 점검 등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했습니다. 근데 뭐 별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 근데 실시해보니까 중대한 하자가 보인더랍니다. 중대한 하자. 자, 했는데 결과를 딱 보니까 어떤 중대한 어떤 하자가 딱 보인다. 할 겁니다. 그러면요, 요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했으면요, 즉시 지체 없이 이것을요, 보고를 딱 해줍니다. 해주면, 요 관리처입니다. 관리처가 보고를 딱 받아. 받으면 일단 급하니까 사용, 제한 등의 일단의 조치를 즉시 조치를 취한다. 참 많겠죠? 사용 제한,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조치만 딱 금지만 한 것이 아니고, 에 대해서, 이 관리처는요, 보고를 받은 날부터 이제, 보시면, 2년, 입니다. 안에, 해당 그 보수 공사 등의, 보수 등, 보강 등 공사에 착수해야 될 착수의 업무가 있습니다. 또 착수했습니다. 그러면요, 3년 안에, 이것을 완료시켜라. 라는 부분이 또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큰 틀입니다. 보시면 오른편에 있습니다. 긴급 조치 딱 되어 있죠. 관리 주체는 이제 이것들 보고를 딱 받으면 일단 먼저 각종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먼저 취한다. 겁니다. 안 하면 시군 구청장 등이 대신하라기 명령도 할 수 있다. 그 밑에 3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그 다음 장을 또 넘어가 봅니다. 다음 장 보세요. 그 시설물 보강 보수 딱 되어 있죠. 관로 3번입니다. 그래서 긴급 안전 등에 대한 조치를 딱 받거나 통보를 딱 받으면 통보 받은 날부터 2년 보이죠. 2년 안에 보수 공사에 착수할 것이고 착수했으면 3년 안에 완성시켜라라는 이런 부분에 관한 사항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체크를 딱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옆에 편을 딱 끝내주시고, 이제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들 유지관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편도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시설물들 유지관리를 한다. 유지관리한다. 랍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점검 등 하면서 어떤 수선 등 행위까지 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관리 조치에서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런데 이것도 유지관리업자, 유지관리업자한테 이것을 대행을 하게 할 수도 있어. 대행도 할 수 있다. 뿐 아니고 시공자한테도 대행을 하게 할 수가 있다랍니다. 유지관리는요. 단 시공자가 할 때는 하자 담보 책임기한 요 기간 내에만 유지관리를 대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유지관리 실시편과 대행편 보십니다. 당연히 요 한 비용이죠. 비용에 대해서는요. 유지관리 비용은 항상 관리 주체가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진 부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2번에 있습니다. 3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유지관리해도 요 실시했으면 결과보고서를 역시 같이 제출하는데 항상요 결과보고서 뜨면 요 실시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안에 하더라. 이렇게 체크를 또 해주세요. 자, 이제 성능평가. 이제 종합적으로 성능을 평가하는 바로 성능평가가 있다. 있는데요. 참 요 평가 대상물도 참 많습니다. 많지만요. 건물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 뭐시냐면 공항청사입니다. 공항청사,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공항청사만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하시고 요 대상물의 관리 주체, 공항청사 관리공단 등에서 5년마다 아까 봤지만요. 중기관리 계획을 세운다. 아까 본 적 있는 상이 또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대행케 할 수 있다 해서 시설 안전공단과 안전자 전문한테 대행케 할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또 성능 등급도 이제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건 성능평가에 관한 실시기는 A, B, C, D 전부 다 5년에 한 번씩 하더라. 그래서 구분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는 또 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가시면 제 4장편입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공단 나오죠. 이것이 떠네요. 자, 시설물들 안전관리 등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이제 둔다 보면 돼요. 그래서 요는요 법인이고 그다음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말하시고요. 항상 공단 공사 뜨면 바로 재단 법인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만 아시고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고요. 오른편 가시면 안전진단 전문기관. 보통 요 건설사들 다 이렇게 요 전문기관 합니다. 그래서 요건 시 도지사한테 등록을 한다. 등록한다. 이렇게만 아시고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페이지 제일 밑에 보직편의 1번에 1번 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설물들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물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을 이제 구축 운영을 한다. 되겠죠. 그래서 시설물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관리 체계, 이것을 구축 운영을 한다. 그래서 정보 관리 체계, 이렇게 부릅니다. 또 체크를 해 주시고요. 또 밑에 또 보시면 관리체는요,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정보와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다. 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요. 볼 것이 별로 없으니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요 편을 다 끝을 내시면 요것도 한 문제, 두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금방 설명한 상에서 대부분 다 나오니까 안심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시고요. 11편 상강기 안전관리법 요것도 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 나오기 때문에 간단히 10분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